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밤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왜 무서워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에도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다 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배에 그냥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갈 때에 다른 배들도 지금 따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너편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닷가운데 갔는데 그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물을 퍼내고 지금 다른 배들도 난리가 났겠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공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이런 상태에 머무르잖아요. 자,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최악의 상태란 말이죠. 이게 뭐 그냥 끝장났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상태인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아니 예수님이 건너보로 가자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가? 응? 그래서 막 깨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리니 바람이 그쳤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기 이렇게 바른가 바로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워할 때 예수님이 어째 무서워하냐, 너희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풍랑이. 자,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데 광풍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런데도 말고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생겼다? 풍랑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가시는데 그래도 풍랑이 일어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탄이 회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회방해서 그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그러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첫째로는 사탄이 회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너무나도 역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느냐, 그것은 믿음에 대한 연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셔요. 40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어때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두 가지예요. 자,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걸어가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 참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막 죽게 됐습니다. 아,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믿음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냐?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막 그냥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뭐 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에서 참 혹독하게 겪는 고난이 있어요. 죽게 된대.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혹독해.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를 내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예요?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너무 혹독해. 자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길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고. 나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이 없대요. 근데 왜 이런 혹독한 고난을 주느냐?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무슨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 욥의 연단과 신앙. 정말 욥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그 닥친 환난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됐다고 욥이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욥기 3장 5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이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탄식을 하겠네.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죽어 태어났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이 이게 너무 힘들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예?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죽음이 내가 죽었더라면 사생자가 됐더라면 하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욥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욥기 3장 21절에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라고 했어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를 않는데 이 욥이 온몸이 악창이 나고 이가 죽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를 않는데 이 정도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러겠습니까? 근데 참 땅을 타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도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든 이처럼 욥은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바랐어요. 근데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요셉도요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형님들 그 믿었던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아가고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 절망감과 그 고독함과 그 아픔이 오직했겠습니까? 이루 경험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좀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숙명여대를 세운 임숙재 총장이 예, 있는데 이분이요 16살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17살에 죽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남편을 잃고 온 식구를 다 잃어버리고 났으니까 그래 그냥 정말 시댁에서 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됐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별짓을 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기 뭐 하겠냐고 그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려운 속에서 자기가 이제는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탁 잘라버리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식모로 들어가게 됐어요. 식모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상당히 착했던 분이에요. 그분들한테 열심히 일하니까 참 그를 귀히 보시고 그를 그에게 참 너 뭘 좀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약을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좋다. 그래서 낮에는 배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야학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다 마쳐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만 자학생이 됐어요. 제일 우수 학생이. 그것을 본 선생님이 그를 일본으로다가 유학을 보내게 되죠. 일본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 와가지고 숙명 여숙을 창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숙명여대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어요. 자, 욥이나 요셉이나 이들은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어떤 길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의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 내가 지금까지 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은 그만 이제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말고 내가 바라는 다른 길로 가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래.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거기서 넌 절망하느냐 그거죠. 우리 성경이 신뢰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하란을 갖다가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하란 땅에 머물른 그들이 아람 나라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 그 길로 가지 마. 내가 다른 길을 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러니까 내게 이런
그냥 생각할 때 내가 안 열으니까 안 바꾸니까 하나님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요셉이가 바로 이 절망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는 요셉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끊어가지고 그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했어요. 임순재 총장도 거기서 이 절망은 이 인생이 뭐 그냥 종쳤다고 끝났다고 그러지 않고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향하여 걸어갔더니 위대하게 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까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주려고 그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죽을 지경 내가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아니,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않으시죠. 뭐 옛날에 내가 처음 믿을 때는 뭐요? 예? 처음 믿을 때는 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꿈으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고 누구를 통해서 돕는 일이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 이제는 뭐 기도를 해도 잠잠하고 꿈으로도 안 보여주고 누가 뭐 이런 때가 오잖아요. 이럴 때 이게 신앙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어린애 같으니까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 이제 성숙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장로가 되고 막 다 그랬는데 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지금 어려워 당하고 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1장 2절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공동분쟁이 있는데 남은 책임입니다만은 더 재밌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잠잠을 이 하박국 선자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우리 신앙 얘기를 해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해도 그저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예, 여기 보세요. 하박국 선자 그래요. 하박국이 자 그렇게 하도 답답해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랴 올라가면 기도원에 간다는 얘기겠죠. 파수하는 곳에 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까 보리라 하리니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성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달라고 막 지금 하박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새기되 단련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할 테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좀 어? 네가 이거 판에다가 막 크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라. 다 보여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 이 묵시는 정한때가 있다. 정한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거듭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막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정한 때가 있고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그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말씀이 오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응답하신 말씀 우리 분석해 보겠어요. 첫째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대답지 않는데 왜 대답하지 않은 줄 아냐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이만큼 성숙했잖아. 어렸을 때는 내가 돌아봤지만 이제 성숙됐잖아. 그때 좀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내 시간에 맞춘다. 우리 내 시간에 내가 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응?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우리가 불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거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믿고 그냥 조바심이 나서 발버둥을 치고 왜 응답받느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이렇게 처리가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확신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빨리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전에도 그 밤낮 몇천 년 됐는데도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 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냥 뭐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하셨으니까 언젠간 되리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 의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살아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이 에스라 10장 29절 에스라는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 시기하는 여호와 하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이 에스라도요, 그 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조폐하고 밤낮 그냥 이리저리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상 따라가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지 이렇게 그냥 흔드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에스라는 슬퍼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 백성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하박국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기 전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진 것처럼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에스라처럼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내 믿음이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오면서 내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오늘 승리한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앞에 갑자기 당한 환난과 시련이 왜 다가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